생일의 어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중 이 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유명한데요. 이 동물을 갖고 싸움을 붙이는 것이 유행했던 미국 켄터키주에서 싸움에 진 어떤 사람이 홧김에 이 동물의 깃털을 뽑아 술잔에 넣고 마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칵테일이라는 말이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이 동물 뭘까요? 프랑스 축구 대표팀의 상징이기도 한 이 동물 확인해 보죠. 셋, 둘, 하나. 답하 들어주세요. 닭, 닭, 닭. 답판에 칵테일 공부하는 친구들 파이팅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떤 이유로? 아, 저희 학교에 칵테일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각자 군대를 먼저 갈지 먼저 조기 취업을 할지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몇십 년 후에 누가 더 성공하는지 그런 것도 생각하는 의미에서 각자 파이팅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칵테일을 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 학기에 들어와보면서 눈여겨본 것뿐이었는데 해보니까 각자 술마다 역사가 다르고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고 사람들한테 기분 좋게 맛있는 술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칵테일을 학교에서 공부하면 만들면서 술을 마셔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대회들은 아직 목테일이라고 무알콜로 하기 때문에 무알콜로 대회 연습하고 나머지는 이제 방과후나 선생님과 동행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럼 칵테일 연습을 많이 한다는데 박세현 선수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만드는지? 너무 궁금해.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만드는 모습.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냄새는 왜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툭 치고 냄새까지 맡고. 민트는 치면 민트 조직들이 터지면서 향을 내거든요. 근데 향이 잘 나오는지 확인도 하고. 와,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맛있다. 나중에 어떤 바텐더가 되고 싶어요? 어떤 칵테일 만드는 사람? 저는 뭐 손님들이 오시면 거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시니까 그 피로를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바텐더가 되고 싶어요.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친구 같은 파트너 꼭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에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정답은 닭입니다.